첫 번째로 동해시에서 방문할 곳은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입니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개장부터 지금까지 무려 15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동해시의 시그니처 여행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우정사업본부의 하늘산책로 기념우표에 선정되고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주목받는 등 이제는 동해시 하면 빠질 수가 없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스카이밸리 뿐만 아니라 논골담길, 묵호항과 연결되어 있어서 다양한 여행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게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의 장점인데요. 저도 이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보이는 동해시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까지 너무나도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명소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에 더욱더 매력적인 풍경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요. 이 풍경은 노을이 지난 뒤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의 야경 풍경이었는데요. 다양한 색깔의 불빛이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에 비춰지면서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밤에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가 있어서 정말 신비롭고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스카이밸리 위뿐만 아니라 아래에서도 다양한 불빛과 야경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낮에 보는 시원한 풍경도 매력적이었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야경과 함께 만나는 스카이밸리도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의 인기는 역시 계속된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동해시에 여러 번 여행을 갔었는데 아침부터 낮까지는 즐길 거리가 정말 많았지만 밤에는 살짝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의 야경이 밝혀지면서 밤까지 가득 동해시를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제가 갔던 날은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아서 마지막 가을날의 아름다움을 가득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해랑 전망대까지 야경이 비춰지고 있어서 위에서 보는 해랑 전망대와 아래에서 보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의 아름다움을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강까지 가득 채워서 동해시의 아름다움을 가득 느낄 수 있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였는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해시에 갈만한 해변들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암 관광지입니다. 추암 촛대바위는 애국가에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일출을 보기 좋은 명소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출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애국가에 나오는 명소라서 그런지 보이는 일출 풍경이 색다르고 굉장히 멋졌는데요. 이제 새해가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동해로 찾아와서 일출을 보면서 새해에 대한 소망이나 기원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촛대바위에서 소원을 빌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굉장히 관람하기 편하게 데크도 만들어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일출을 구경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조금은 오래 서 있어야 할지도 모르니 방안 대책을 잘 준비하고 오시면 멋진 추한 촛대바위의 일출을 아름답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해시에 숨겨진 몽돌 해변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한섬 몽돌 해변입니다. 해변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인데요. 그래도 몽돌로 이루어져 있는 해변을 쉽게 만날 수가 없는 동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만났던 한섬 몽돌 해변입니다. 한섬 해변 옆에 있는 해안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옆에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겨울바다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동해시의 아름다운 해변을 걷는 것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좁고 작은 몽돌 해변이지만 오히려 신기해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섬 몽돌 해변도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접근하기 편한 동해시의 하평해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하평 해변은 차에서 내려서 정말 딱 1분이면 만날 수 있는 해변입니다. 그리고 기찻길 바로 옆에 있어서 여기도 역시 다른 해변과는 다르게 조금은 독특한 풍경을 만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하평 해변인데요. 하평 해변도 다른 해변보다는 크진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방문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고 오롯이 즐기기에도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해변을 따라 걷는 길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걸으면서 해변을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접근하기 편하고 차에 내려서 얼마 안 걸어도 만날 수 있는 하평 해변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기차 소리와 함께 파도 소리가 어우러지는 하평 해변을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곳은 어다랑인데요. 어다랑에 가보시면 이 방파제와 등대가 어우러지는 풍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곳 등대가 색깔이 두 개가 너무나 달라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꼈는데요. 바다와 어우러지는 등대의 풍경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오랜 시간을 여기서 앉아서 물멍을 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등대 말고는 딱히 즐길 건 없는데 저는 해변을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방파제를 따라 걷기만 해도 너무나 시원한 기분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동해시에 정말 많은 해변이 있지만 이렇게 어달항에 방문해서 방파제를 따라 걷는 것도 색다른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니 어다랑에 방문하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바다를 한번 또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